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는 압도적인 사운드와 성능, 유리한 디자인으로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내며 빠르게 탑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각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타 브랜드와 합작하여 진정한 스튜디오 퀄리티의 압도적인 사운드 오토마톤 시리즈를 출시하였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온보드형 페달 중 가장 압도적인 사운드와 기능을 갖춘 두 대의 오토마톤 시리즈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두 대고요. 이 저희가 물론 이 이펙터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펙터를 다룹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흠집이 나지 않을까? 네.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파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오토마톤 두 대가 이렇게 올라온 날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이제 떨궜다. 그러면 동영상 몇 편을 그냥 자원봉사하듯이 그냥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네. 비싸고요. 하지만 저는 이 이펙터를 구매를 하고 매장에 다시 방문해서 피드를 주신 고객님들을 여럿 봤거든요. 압도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후회스럽지 않다,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제가 판단을 해도 이 프리앰프 마크 2 벤슨과 합작으로 만든 요 모델도 그렇고요, CXM1978 공간계를 담고 있는 이 모델도 그렇고 메리스와 함께 합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하나가 페달보드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진정 든든하다. 이거는 약간 그냥 다양한 사운드를 담고 있는 이펙터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 한 명 손잡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분명 들기 때문에 이펙터계 약간 뭐 포르쉐?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렇습니다. 들고 다녀도 뭔가 약간 이런 느낌도 나고 이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처럼 실제로 이 페이더들도 달려있고 프리셋 저장도 굉장히 간편하고 프리셋 버튼 누르기만 하면 이 오토페이더가 움직여서 딱 그 위치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진짜 이 만약에 현장에 갔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미들이 부족하다, 페이더 살짝만 조절하면 되고 진짜로 엔지니어를 데리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맞습니다. 페달입니다. 오늘 이 오토마톤 같이 묶어서 처음으로 저희가 방영을 해드리는데 그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따로따로 한번 MR 없이 사운드를 한 번씩만 들어보고요. 네. 그 이후에 두 개를 다 켜서 MR에 묻혀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톤이거든요. 이런 톤 되게 퍼지하죠. 아 죽입니다. 뿌앙뿌앙 뿌앙뿌앙. 자, 요 상태고요. 다음은 CX에 조금 더 줄게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를 다 켠 상태로 사운드를 한번 MR에 묻혀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보죠.
아, 아 MR이 안 끝나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 제가 앞서서 이 스튜디오 퀄리티 이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많은 브랜드들이 이 뭐 이렇게 습관처럼 쓰는 말이죠. 스튜디오 퀄리티. 근데 실제로 이 스튜디오 퀄리티에 준하는 페달들도 많이 출시된 게 사실이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정한 스튜디오 퀄리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농담을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좀 굉장히 이 뭐랄까 홀리한 음악에 은총 씨가 연주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유일신 하늘에서 보고 계신 그분은 유머 감각도 뛰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면은 둘러보다가 오토마톤으로 찬양하는구나 기특하다 라고 한마디 해주시지 않을까. 너무 아름다운 사운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문득 약간, 들었어요. 약간 그런 거, 너 좀 신경 좀 썼구나. 신경 썼구나. 오늘은 톤이 좋구나. 왜냐면 아까 보는 내내 이 화면에서 굉장히 이제 홀리한 문구들이 계속해서 뜨더라고요. 이 영감을 주고 이 뭐랄까 이 아무튼 그런 문구들이 계속 뜨는데 문득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재미로 넘겨주시고. 아 근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너 찬양하려고 돈 좀 많이 썼구나. 신경 썼구나. 신경 썼구나. 아유 기특하다. 그렇죠. 단순히 이런 앰비언트 혹은 CCM 장르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두 페달이고 이 페달들이야말로 진짜로 알파요 오메가 사운드의 알파요 오메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임은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예전 저희가 처음 음악을 시작했을 때 보드 한 판을 짜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이펙터들이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친구들이 합리적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뭐 가성비가 뛰어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가격을 지불해야지만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여실히 증명한 페달들이 아닌가. 저는 솔루션 한번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앰프, 기타, 시스템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우리가 보드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주제 이 이제 오토마톤 시리즈랑은 별개지만 오토마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최근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UFX. 네네. 뭐 물론 여러분 또 품절됐죠. 또 품절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르든 간에 근데 예를 들면은 사실은 얘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요즘에 공간계의 사실 끝이라고 하는 거는 앰비언트 톤 자체가 얼마나 고퀄리티 있게 나오는가가 공간계 싸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팝적인 사운드만 봤을 때는 엔간한 페달도 다 해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어떤 톤 컨셉에 있어서 그 어떤 플레이가 그 음악의 색깔이 되는 게 아니라 기타의 톤과 이 무드 자체 여기서 만들어낸 이 공간감 기타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을 지녀야지 어떤 음악이 완성이 되는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쨌든 보드를 어느 정도 짜더라도 돈이 꽤 듭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앰프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UAD에서 나온 뭐 제가 추천드린 거는 루비라든가 드림 둘 중에 하나를 넣으시고 내가 좀 앰프 게인을 많이 쓴다 하시면은 루비로 가시고 나는 그래도 좀 약간 적당하게 어떤 그 이 디럭스 리버브의 사운드를 좀 잘 담아내고 싶고 좀 클린한 톤이 좀 더 팬더에 가까운 이런 게 났으면 좋겠다 하면 이제 드림을 쓰셔서 요 사이 중간에 쓰시고요. 벤슨으로 부스팅이 됐던 간에 리드 게인이 됐던 간에 좀 잡아주시고 앰프에서는 적당한 살짝 앰프 크랭크업 그 대신에 이제 하이가 좀 살아있어서 탱글탱글한 소리를 만들어주신 다음에 뒷단에다가 이제 외를 두시면은 그거 세 개만으로도 일단은 기타에서부터 앰프까지는 일단 끝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있잖아요. 보드도 작아지고. 맞아요. 가격도 합리적이네요. 가격도 합리적이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합리적이죠, 여러분. 솔루션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셨네요.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뭐
그냥 양념칠 만한 페달 적당한 가격에서 한두 개만 넣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드라이브 공간기는 끝났으니까 위상계 시네스티샤 같은 것만 하나 그렇죠? 딱 올려놓으면 끝나니까. 그러면은 요 사이에 들어갔다 했을 때 보드 한 요쯤에서 끝나요. 네, 네, 그렇죠. 요쯤에서 끝납니다. 볼륨 페달까지 다 써서. 그러면 끝. 그러면은 페달 크기도 적당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안에 앰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연장 가서 아니면은 교회에서 연주하시든 녹음을 하러 가시든 뭐 학교에서 뭐 합주를 하시든 뭐 동호회에서 뭐 클럽을 빌려서 공연하시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내가 이렇게 짜야 되나? 좋은 솔루션을 또 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장에 한 대씩은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게 비치를 해놨으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압도적인 시스템에 감동도 받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